이 타임지 선정 역사상 가장 짜릿한 소설 탑10에 꼽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,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봉될 예정인데, 그런데 이 영화가 보시는 것처럼 이 중년 여성들에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. 강보들 기자. 근데 보이콧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, 이게 그만 얼마나 야한 겁니까? 그리고 어느 정도길래 이런.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고 책도 못 봐서 제가 저의 느낌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. 이 정도의 수위가 있었던 책이나 영화는 뭐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설정 자체가 조금 독특해서 유난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제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돈이 많은 청년 갑부 그레이고요. 청년 갑부, 예. 여자 주인공은 평범한 여대생, 오히려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 여대생 아나스타샤라는 여성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둘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 예. 특이한 점은 이 남자 주인공이 가학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캐릭터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뭐 수위가 높다라기보다는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어떤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고 이제 논란도 되고 있는 겁니다. 갑자기 세 분이 말이 없으셨는데, 강보들 기자. 네. 이게, 그런데 프랑스에선 말이죠. 저렇게 가학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영화가 프랑스에서는 12세 이상 관람가.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중고생도 다볼수 있는 영화.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? 이제 뭐각 나라마다 영화를 심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뭐 이제 뭐 가학적이고 피학적이냐도 한뭐 심의 기준이었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수위가 높은 영화에 대해서 몇세 이상 허용할 것이냐를 논할 때 신체의 어느 부위까지가 노출되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그렇겠죠. 때문에 아마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2세 이상 관람가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. 예.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이상 관람 불가, 청소년 이상만 관람할 수 있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됐고, 그렇죠. 말레이시아나 케냐 같은 나라에서는 상영이 금지됐습니다. 케냐는 이 영화를 유포하는 데 관여하거나 보여주는 사람은 벌금이나 혹은 뭐 징역도 살수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어느 마트 주변, 미국의 같은 경우는 마트 한이 섹션,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을 파는 그 섹션이 하나 생길 정도로 미국에서 이래서 소방관들이 지금 미국에 비상이 열렸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이제 이 영화 이제 뭐 상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본인의 이제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계기를 계속 찾잖아요. 그래서 예. 이제 섹스 용품을 파는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마트에서도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관련 소품들 뭐 채찍이라든지 뭐 수갑 이런 거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이른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스페셜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판매 이제 물건을 준비해 놓고 많은 예. 판매고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. 또 일부 호텔에서는 관련 패키지를 판매하기도 하고요.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뭐 수갑도 차고 했다가 이제 그거를 제대로 못 벗어서 이제 119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2011년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 책에 묘사된 성행위를 따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식의 구조 요청을 아, 했다고 그래요? 해요. 예, 그래서 런던 경찰들, 뭐 이제 미국에 있는 경찰들도 혹시나 모를 사고에 지금 긴장하고 있고요. 낯뜨거운 상황에 서로가 처하지 않도록 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조금 행동을 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참, 이게 엄마들의 포르노라고까지 불리는 이 영화, 물론 뭐 소문단장치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, 글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있으면 한번 지켜볼 만한 영화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.